그게 51번이죠, 그죠? 오늘은 51번. 51번 한번 보세요. 교재는 297쪽. 예, 297페이지. 그게 소득세법상 국외자산 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이랬죠, 그죠? 예. 양도 차익 계산할 때 환산은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이다. 맞죠? 1번 정답. 그 1번입니다, 그죠? 2번은 그 납세 의무자는 3년간 주소지 아니죠. 몇 년 그랬죠? 5년. 미등기는 구분 안 한다 그랬죠? 70% 과세 안 한다. 그죠?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적용 못 해준다 그랬죠? 보유가 나올 수 없으니까. 그죠? 제외. 국외자산은 실거래가로 한다 그랬습니다. 실거래가로 시가가 아니고 실거래가. 시가와 실거래가는 비슷하지만 약간 차이죠. 그죠? 예. 지금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시가 3억이다. 근데 실거래가는 예를 들어서 2억 9천만 할 수 있잖아. 그죠? 예. 그리고 요거는 차이는 있어요. 우리 일반적으로 막 시가가 실거래가 같다고 보지만은 현실적으로는 좀 다를 수 있다. 그죠? 그런 뜻입니다. 1번만 맞다. 그죠? 자, 다음 52번. 국내 주택 한 채와 토지 하나. 우리나라에 집 하나 가지고 있다. 그죠? 주택 한 주택, 1채. 그 다음 토지, 땅도 가지고 있고, 외국에, 국외, 요거 지금 국내 주택을 한 채 가지고 있고, 토지도 가지고 있고, 외국에, 국외, 외국에 주택을 한 채 가지고 있다. 자, 보세요. 몇 주택 자죠? 우리가 이제 이래 하잖아. 그죠? 1주택, 1세대가 1주택을 2년 보유하면 비과세죠. 여기서 우리가 1주택이라는 거, 여기 지금 집을 내가 우리나라에 한 채 가지고 있고, 외국에 한 채 가지고 있습니다. 몇 채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 법상 몇 채? 이거는 따로따로 합니다. 알겠죠? 국내에 있는 주택, 여기 국내죠, 그죠? 국내에 1세대 1주택이죠. 요 집은 뭐 하죠? 비과세 줍니다. 알겠죠? 요거는 별도로 합니다, 별도. 외국 주택은 뭐 해야 되죠? 세금 내야죠. 과세. 알겠죠? 이거 1주택이라서 비과세 주는 게 아니고, 국외 주택은 무조건 과세 된다. 알았죠? 국내 1세대 1주택이다. 요 말도 이해되죠? 그죠? 우리나라 법에는 나오는 여기 좀 국내 자산 소득이잖아. 그죠? 요거는 별도로 해야 되지 않습니다. 그죠? 요거는 국내 주택이니까. 따라서 1번 틀린 거 찾아봐라. 국내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은 2주택에 해당한다. 아니죠. 1주택. 그죠? 틀렸네. 2번. 국외, 외국에 5년 이상 거주했는지, 국외 주택에는 5년 이상 거주했다. 그죠? 납세 의무가 있다. 이 양도세 납세지는 주소지다. 맞죠? 그 다음, 예. 우리 국외에서 납부한 세금이 있으면 그거는 빼준다, 그죠? 국외 주택도 기본공제를 250만 원 받을 수 있다. 맞죠, 그죠? 53번. 틀린 거 찾아보세요. 1번. 건물상 형편,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등기된 주택과 일반 주택을 각각 하나 가지고 있다. 예. 자, 이 1번을 읽어보면, 그죠? 건물상 형편으로 수도권 밖에 1주택 가지고 있고 일반주택 가지고 있다 이 말이잖아. 그죠? 요게 우리 이 말입니다. 내가 집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수도권 밖, 우리가 수도권 밖을 뭐라 그랬죠? 지방주택. 알겠죠? 요 지방주택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이걸 실수요 목적, 실수요. 여기에서는 지금 우리가 이런 게 실수요라는 거는 취약, 근무상 형편, 뭐 요양 등등인데 지금 요 문제는 건물상 형편을 취득했다 그랬네. 그죠? 취득했다. 그럼 요 집은 우리가 요 지방주택을 취득한 사유가 뭐든 날이죠?
해소된 날로부터 몇 년 내에 3년 내에 팔면은 1주택으로 간주한다 그랬죠. 이거 좀 전에 했잖아요. 그죠? 해소로부터 3년 내다. 말씀해 보세요. 그 문제 보세요. 이런 말은 없고, 요 말은 빠지고, 그죠? 그 바로 뭐냐면은, 이 집과 일반 주택을 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 이 집을 양도했을 경우에,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은 그랬죠. 그 법정 요건이 요거잖아요. 요 말이죠. 그죠? 해소일로부터 3년 내에 양도하면은 비과세 준다. 맞습니다. 그죠? 2번. 법령으로 정하는 할부 조건 매매다. 장기 할부 조건, 우리가 장기 할부는 언제를 그랬습니까? 장기 할부는 언제? 인, 사 등 중에서 빠른 날이죠. 인도일, 사용일, 등기일 중에서 빠른 날. 맞네, 그죠? 3번. 양도소득세의 양수자가 그 세금을 부담하기로 했다. 대금을 청산한 날에서 소득세를 제외한, 이 말은 말을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죠, 그죠? 자, 이거 보세요. 무슨 말인지 이겁니다. 양도소득세에서, 그죠? 양도소득세는, 요 양도소득세에서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은 그 세금을 양수자가 부담을 했다, 그죠? 요 세금을 양수자가 부담을 했다. 우리가 양도소득세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일이죠. 그죠? 양도에서는 대금 청산일이 양도일이잖아. 그죠? 요 양도라는 건 대금을 청산한 날인데, 잘 들으세요. 요 대금 속에는, 요 대금에는 양도세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생각해 보세요. 자, 대금을 청산한다 그랬잖아. 대금을 청산하면 이건 이 말이잖아. 1억에 샀다가 1억 5천에 팔았다. 그죠? 알겠죠? 1억에 사도 1억 5천, 얼마 남았죠? 5천 남았잖아. 요게 우리가 계산하는 게, 예를 들어서 양도세가 만약에 300만 원 나왔다. 요게 세금이다. 그죠? 그럼 그 대금을 청산한 날 하는 날은, 대금을 청산했다는 건 뭘 청산한 날이죠? 요거 받은 날이잖아. 요거 받은 날 이거 관계없잖아. 그죠? 이것도 포함한단 말입니다. 요거는 제외한다. 세금은 제외했다. 그럼 맞는 말이죠. 그죠? 그 말입니다. 알겠죠? 세금은 제외했다. 4번. 국내 소재 부동산의 양도세는 다른 부동산으로 물납할 수 있다. 물납은 이제 없어졌죠? 제외. 물납은 안 됩니다. 물납되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재산세. 알았죠? 재산세. 다음 아래 기본공제, 기본공제 토지와 건물을 양도했다. 기본공제 얼마? 250만 원. 부동산 250만 원 공제잖아. 그죠? 250만 원. 다음 이번에 54번 틀린 거 찾아보세요. 1번. 토지의 양도가 아니건 원칙적으로 양도다 당시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다. 맞죠? 실거래가. 2번. 소득세법상 갑이 특수관계 없는 을에게 무상으로 고가주택을 이전했다. 무상으로 이전했다. 과세 대상 아니다. 맞죠? 유상 이전만 과세 대상이다. 무상은 뭐가 되죠? 상속세 또는 정여세. 정여세. 이거 사망 안 했으니까 정여세겠네요. 그죠? 정여. 3번.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아닌 자 간의 부담부 정여에 있어서 수정자가 인수한 채무 부분은 양도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거잖아. 이거 지난 시간에 했는데 부담부 증여 있죠. 그죠? 채무를 부담부로 요건 뭐가 되죠? 양도. 나머지는 뭐가 되죠? 정여. 요거는 양도가 되잖아. 근데 양도 아니다. 틀렸잖아. 양도인데. 요거는 양도입니다. 알겠죠? 채무 부담부가 양도인데 아니라 그랬잖아. 그래서 틀렸다. 4번. 파산 선고로 처분한 재산. 요거는 비과세 대상.
미등기 자산은 기본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맞죠. 다음 55번. 국내 소재 부동산을 양도했다. 틀린 거 찾아보세요. 1번. 1세대가 2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자가 등기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3년 이상 보유했으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된다. 맞죠? 3년 이상. 1주택에 있어서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에 복합되어 있는 경우다. 이게 무슨 말이죠? 겸용주택. 우리 조금 전에 우리 했잖아. 그죠? 이것도 알고 있는 겁니다. 다시 보세요. 요런 겸용주택입니다. 주택과 상가인데, 주택이 크면은, 요게 60이다. 상가 40, 전부, 물어본다? 전부 주택. 전부 주택이잖아. 맞죠? 주택이 작으면은, 주택만, 각각. 같아도 각각이죠? 각각. 클 경우에는 전부 주택이다. 그죠? 알죠? 네. 그럼 이거 보세요. 지금 주택의 면적보다 크면은 전부 주택보다 맞네. 예, 맞다. 그죠? 3번. 증여자 매형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인 경우에 증여가액 중에서 채무 부분, 방금 나 요거는 또, 요거 또 나왔잖아. 채무 부분 요거다. 그 요거는 뭐가 된다 그랬죠? 양도. 그 유상으로 이전된 것을 본다. 양도. 양도는 유상. 정년은 무상. 4번. 2018년에 양도한 토지에 발생한 양도 차손은 5년 내에 토지 양도와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없다. 그의 당의 연도죠. 그죠? 금년에 말하자면은, 예, 원래 알겠죠? 당리에 2019년 안에 여기에 만약에 3월 달에 양도 차익이 있었다. 8월 달에 양도 차손이 있었다. 요거 뭐 하죠? 상계 준다. 그죠? 원래 금년 안에 상계하는 거지 5년 전까지 상계 준 건 아닙니다. 당해 연도만 상계한다. 4번. 예? 예? 아, 2018년에 양도 차손은 당해 연도에 하나여 공제받을 수 있다. 그죠? 올해 한해서, 금년에 한해서 할 수 있다. 5년 동안 해주는 게 아니다. 그죠? 예. 1주택에 고가주택을 양도했다 하더라도 9억이 넘으면은 뭐 한다? 9억 초과분은 과세되죠? 9억 넘는 부분은 과세된다. 그죠? 다음, 이번에 56번 문제, 옳은 거 찾아보세요. 1번. 거주자가 국외 토지를 팔았다. 외국에 있는 토지에 팔았다. 납세의무자는 몇 년 이상? 5년 이상. 그 10년간 주소를 두고 있다면 5년이 넘죠. 당연히 세금 내야 된다. 그죠? 맞네. 예. 5년 이상 그랬잖아. 그죠? 그 10년이니까 당연히 5년 이상 되니까 맞네. 그죠? 2번. 비거주자가 국외, 자 보세요. 우리 이제 거주자와 구분하잖아. 그죠? 거주자는 알겠죠? 국내나 국외 모두 과세 대상이고 비거주자는 국내에서 발생한 자산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그죠? 거주자는 국내 국외 모두 과세 대상, 비거주자에 한해서는 이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요 문제잖아. 그거 분명 아래 나와 있네. 그죠? 비거주자가 국외에서 양도했다. 비거주자 국외, 이거는 납세금 없다. 그죠? 없다. 틀렸네. 거주자가 상가 건물을 양도했다. 그 주소지와 상가 건물의 소재지가 다르다. 당연히 주소지지. 양도세는 원칙이 어디다? 주소지. 비거주자가 국내 주택을 양도했다. 국내에서 양도해서 막 국내 소재지지, 국외 주소지 아니죠. 국내. 거주자가 국외 주택을 양도했답니다. 외국의 국외 주택입니다. 그죠? 외국 자산에 대해서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않는다. 다음 57번 소득세법상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 양도에 대한 설명으로 털린 1번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할 수 있는 권리, 이게 바로 분양권 같은 거 그죠? 분양권 권리는 과세 대상이다 맞죠? 2번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했다. 기납부한 상속세는 양도차익 계산 시에 양도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없다. 없다 그죠? 상속세 냈다고 해서 아버지로부터 상속을 받았다. 요 자산을 내가 팔았다. 갑한테 팔았다. 이때 내는 세금이 무슨 세 냈다? 이거 세금 냈잖아. 요거 팔 때도 무슨 세 내죠? 이거 내야 되잖아. 그죠? 요거 낼 때 이거 공제 받습니까? 공제 못 받죠? 이거는 별도로 상속 내야 되는 거고, 요거는 또 따로따로 요. 상속 받았다가 따로 내야 되잖아. 양도세. 별도로 내는 거지. 요거 낼 때 요거 공제 안 해준다. 알겠죠? 공제 안 해줍니다. 공제 받을 수 없다. 그 2번은 틀렸네. 그죠?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다. 상속을 받은 부동산 세율을 적용할 때 그 비상속인이 취득한 날, 그리고 5번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그거는 그 그동안 불입한 금액에다가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까지를 우리 그 금액을 그 기준시가로 정합니다. 58번 틀린 거 찾아보세요. 1번 도시개발법의 규정에 따라 환지처분으로 지목이 병행됐다. 과세 대상이 아니다. 맞죠? 그죠? 환지나 채비지나 보류지는 과세 대상 아니다.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하고 나서 체결하고 나서 채무 불이행으로 변제 추는데도 빚을 못 갚았네. 그죠? 그거는 뭐가 된다? 과세. 지상권 과세 대상 맞죠? 그 다음 양도소득세는 종합소득, 퇴직소득, 과표와 구분하여 계산한다 맞죠? 국내 거주자와 토지와 주식을 양도했다. 각각 발생한 결손금은 통산한다, 합한다. 즉 결손금 토지와 주식은 따로 하죠. 그죠? 부동산끼리 주식끼리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상계하는 거지 부동산과 주식은 안 해준다. 알겠죠? 자 이거 보세요. 이거 아까 얘기했던 3월달에 내가 양도차익 요변이 있었다. 8월달에 이거 만약에 집을 팔았다. 8월달에 토지를 팔고 차손이 생겼다. 이거 상계한다 그랬죠? 이거 상계주잖아. 그죠? 상계해주는데 이거 상계할 때는 이거는 부동산끼리 주식끼리 해주는 거지 부동산과 주식은 합산 안 해줍니다. 알겠죠? 상계 안 한다. 그 말이죠. 그죠? 다음 59번 양도소득세에서 틀린 거 찾아보세요. 1번 같은 해에 여러 개의 자산을 양도했다. 기본공제는 먼저 양도한 자산의 양도소득 금액에서부터 차례대로 공제한다. 맞죠? 그죠? 두 번째 미등기 자산에 대해서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맞죠? 3번 2월과세 나왔습니다. 2월과세는 5년이다. 그죠? 5년 2월과세를 적용받는 경우에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보유기간은 증여자가 그 자산을 취득한 날. 맞죠? 증여자가 취득한 남편 증여자. 5번 A법인과 특수관에 있는 주주가 시가 3억짜리의 토지를 A법인에 5억에 양도했다. 그럼 양도가액을 3억으로 본다. 자 보세요. 지금 시가 3억짜리를 얼마에 양도했다? 5억에. 이런 양도했다 그랬잖아. 말 뜻을 조금 전에 했던 걸 생각하시면 돼요. 요래 신고했다 이 말이죠. 그죠? 자, 이 차익 얼마 생겼죠? 2억. 2억 생겼잖아. 그죠? 2억. 자, 우리 조금 전에 부당행위는 기준이 얼마였습니까? 3억 또는 몇 프로? 5%.
너 기가자 그랬잖아. 자, 보세요. 이 3억 안 되죠? 3억 안 되네. 통과. 근데 5%에 걸리잖아. 3억에 5% 하면 1,500만 원이잖아. 1,500만 원 넘어버렸잖아. 이건 안 된다 이겁니다. 알겠죠? 여기 걸려서 안 되니까 요거 인정 안 한다 이 말이지. 요거 인정 안 하니까 얼마로 하겠다? 3억. 알겠죠? 시가로 한다 이 말이고요. 요거 인정 안 하니까 요걸 하겠다 이 말이라. 알겠죠? 신고가액 인정 안 하겠다. 알았죠? 요 금액으로 한다. 그러면 3액으로 한다. 맞죠? 다음 6번. 특수관계 간의 관계인 간의 거래가 아닌 경우로서 취득가액인 실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어서 추계결정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격, 감정가액, 기준시가에 따라 적용한 가액에 의한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매감환기 환산이 빠졌잖아. 매감환기 알았죠? 매감환기 취득시에 실거가 알 수 없다. 매감환기 환이 빠졌잖아. 그래 틀린 겁니다. 알겠죠? 예. 5번 틀렸다 그죠? 요래 시험에 작년 시험 문제입니다. 저작년이네 그죠? 28이니까 예. 요래 시험 그래 틀리고 보면은 우리 기본만 알면은 쉽게 찾을 수 있잖아 그죠? 자, 보세요. 요거 가져왔습니까? 요거. 요거. 지난 시간에 내야 되는 게 있잖아. 그, 이쪽을 한번 보세요. 재산세. 잠깐 한번 풀도록 합시다. 요거, 재산세. 재산세다, 그죠? 자, 그거 보니까, 우리 첫 번째, 그죠? 과세 대상 다섯 개 나왔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토지, 됐죠? 예, 이쪽 재산세. 2페이지의 재산세입니다. 찾았죠? 납세 의무자. 원칙은 누구죠? 사실상 소유자. 그, 알 수 없다, 누구? 공부상 소유자. 소금기술을 모른다, 누구? 사용자. 공유재산은 지분권자. 신탁재산은 수탁자. 상속재산은 주된 상속자. 종종재산은 공부상 소유자. 채비지는 사업시행자. 국가연금 무상 나왔다, 매수계약자. 과표. 시가 표준에 곱하기 공정시장 가격 비율인데 주택은 60%, 토지 건물은 70%다. 그 세율 나와 있죠. 그 세율에 보면은 주택 상한제 나옵니다. 3억 이하는 5%, 6억 이하는 10%, 6억 초과는 30% 상한제. 물납은 얼마? 1000만 원 초과. 분납은 얼마? 500만 원 초과. 기간은 2개월. 6월 1일이 과세 기준일입니다. 납기는 1년에 두 번이다, 그죠? 7월 달과 9월 달, 20만 원 이하면은 일시에 부과할 수 있다. 그리고 중과상금 0.75, 60개월, 그죠? 2천 원 미만 징수하지 않아야 한다. 요게 기본입니다, 그죠? 일단은, 우리가 그거 이제 살은 여러분들 좀 붙여야 되는 거고, 그 이제 우리 재산세 하면 일단 기본이 뭐냐 하면은, 과세 요건이죠, 그죠? 과세 대상, 두 번째는 세금 누가 내야 되느냐? 납세 의무자. 세 번째는 그럼 얼마짜리 그 과표 뭐로 정할 거냐? 과표. 네 번째 뭐죠? 세율. 그죠? 딱 네 가지잖아. 그죠? 재산세. 그죠? 예, 과세 대상. 그죠? 뭐 방금 했잖아. 그죠? 그 과세 대상 다섯 개 나와 있다. 납세 의무자 알아봤고. 과세 표준. 그죠? 요 과표는 요 과표. 그 시가표준액에다가 요 시가표준액에다가 공정시장가액비율 곱한다 그죠? 요게 과표다 그죠? 그리고 세율 4개 요게 기본입니다 그죠? 재산세 기본 과세대상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토지 납세의무자 원칙은 사실상 소유자 신고 안 했다 공부상 소유자
소유권 알 수 없다. 사용자. 그죠? 그 다음, 공유재산은 지분권자, 신탁재산은 수탁자, 종중재산은 공부상 소유자, 상속재산은 주된 상속자, 채비지 사업시행자, 국가연금무상 매수계약자. 알겠죠? 요게 기본이다, 이겁니다. 기본. 예. 그래, 요거, 거기, 이렇게 있는 요거 보고, 예, 물론 이제, 이제 사람 좀 여는지 좀 이제 우리가 그동안 공부하면서 붙이고 왔잖아. 그죠? 자. 그리고 나서 그 아래 뭐 토지 한번 보세요. 토지. 토지 부분, 우리 아래 토지는 여기서 이제 토지다. 그죠? 우리 재산이 토지죠. 토지. 자, 잠깐 한번 보도록 보세요. 토지 나왔다. 토지. 토지는 무슨 과세? 분리과세가 있고 또 뭐가 있더라? 별도. 또 뭐가 있죠? 종합. 세 개 있다. 그죠? 이렇게. 분리별도 종합이 있죠. 그죠? 자, 요 분리과세는 요래 된다. 보세요. 요게는 제일 적습이다. 그죠? 제일 높은 것부터 먼저 할까요? 4%짜리. 요거는 사치성 재산. 그죠? 요게 두 개 있다. 0.07과 0.2. 그죠? 요거는 0.2에서 0.4. 요거는 0.2에서 0.5%. 종합이다. 그 0.4에, 4%짜리는 오골계. 고급 오락장과 골프장의 땅, 요거는 고율, 요거는 농지, 목장, 임야. 묶었습니다. 농지, 그죠? 농지, 목장, 임야. 전닭과 소원, 임야, 이랄게요. 0.2에는 공장이죠. 요거는 상가. 나머지 이리 온다, 그죠? 이렇게. 요 농지 목장 임야는 도시 지역 아닙니까 밖입니까? 예? 도시 지역 밖 농촌 지역 있어야 되잖아. 그죠? 밖. 그렇죠. 그죠? 밖에 있어야 되고. 요게 안에 있으면은 무슨 과세? 종합 합산 과세. 그죠? 안에 있으면은 종합 합산이다. 요건 도시 밖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요게 안에 있다 하더라도 그린벨트 지역이다. 개발 제한구역이나 녹지지역이 있거나, 그죠? 또는 우리가 요런 지역이 있거나, 그죠? 요거는 분리과세가 되는 거고,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것도 분리과세다. 자, 여기서 이제 그냥 들어보세요. 요 농지는 개인 소유. 법인이 소유하고 있으면은 종합과세죠? 법인 소유는 종합이고, 법인인데 비영리 법인이 가지고 있는 거는 분리과세고, 농산 짓는 휴경지는 종합합산과세다. 그죠? 농산 짓는 거. 요 목장은 기준 면적 내, 요것도 기준 면적 내, 요것도 기준 면적 내다. 기준 면적을 초과했다면은 종합합산과세다. 초과분은. 임야, 요거는 공익 목적, 개인이 가지고 있는 거는 종합과세다. 요 공장 알아야 될 거, 그죠? 시 지역에 있는 공장은, 요거는 공단 내에 있어야 된다. 따라서 산업단지나 공업지역 내에 소재해야 된다. 그, 요런 지역이 아니고,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에 있는 요런 공장은 요거는 별도 과세한다. 그리고 하나 추가하는 거는, 요게 들어가는 거, 공급용 토지, 공급 목적의 토지, 요게는 영업용 토지, 영업 목적의 토지, 요거는 말하면 나대지, 지상 건축물이 없거나, 그죠? 2% 미달하는 거, 요런 거는 종합합산과세다. 공급용 토지라는 거는 아파트 부지나 염전 같은 거, 영업용 토지라는 거는 운전학원의 땅, 차고지, 요거는 2% 미달하거나, 2% 미달, 또는 무허가 건물, 요거는 나대지로 간주한다. 우리가 공부했던 거, 그죠? 자, 요 정도 보고, 거기에 우리 문제 한번 복해 보세요. 재산세 160번. 재산세 종합 과세 대상 토지 1번. 문화재 구역 안에 있는 거, 이런 거는 우리 그죠? 문화재 내에 있다, 이런 거는 뭐죠? 분리과세죠, 그죠? 분리과세에 들어가는 거고. 2번.
국가가 국방상 목적 외에 사용 및 처분 등을 제한하는 공장군의 토지다. 이것도 분리. 건축법에 따라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건축 허가를 받지 않은 거 뭐가는 뭐다. 여기 들어가잖아. 나도를 본다 그죠. 여기 들어가죠. 종합 알겠죠. 그럼 정답 3번. 자연 환경 지구 있는 것도 분리과세. 개발 제한 구역 안에 있는 것도 분리과세. 61번. 옳은 거. 1번. 여객 터미널 분리. 터미널 나왔잖아. 1번은 터미널은 분리. 2번. 뭐가 나왔네. 뭐가. 종합. 허가 안 받은 거잖아. 뭐가. 종합. 3번. 군 지역에 공장 나왔네. 분리. 종중 소유도 분리. 2% 미달인데, 거기 보면은 공장 외다, 그죠? 그게 요 말이잖아요. 요런 우리가 건물이 있는데, 그죠? 요런 건물이 있는데, 이 땅하고, 그죠? 요 건물 값과 땅값을 비교해. 여기 2% 미달되면 없는 걸 보잖아. 그죠? 그런데 요 건물의 바닥 면적은 요 용도로 보는 겁니다. 바닥 면적까지는. 그죠? 요 바닥 면적이 공장이 아니니까 상가란 말이네. 그죠? 상가의 땅은 무슨 과세? 별도잖아. 별도. 그래서 5번은 맞다. 자, 이번에는 303쪽. 303페이지입니다. 303쪽에 62번. 보세요.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부감에 있어서 종합, 별도, 분리과세가 같은 것으로 묶인 거 그랬습니다. 기억,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다. 이거 분리네. 기억은 분리, 분리과세. 2연, 체육시설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뒷말 보세요. 해원제 골프장이라면 분리인데 해원제 골프장이 아닌 골프장, 실내 골프장 이런 겁니다. 요거는 별도 과세. 요거는 말하면 그죠? 우리가 상가로 봐야 되겠죠, 그죠? 영업용 건물. 여기 들어가는 거 골프장, 해원제 골프장이라면 분리인데. 요 해원제 골프장이 아닌 골프장 그랬으니까 요를 밀어봐야 됩니다. 알겠죠? 요거는 우리가 영업용 건물로 본다. 요게 아닌 거는 실내 골프장은 상가로 봐야 되겠다. 그죠? 별도과세 들어간다. 기급 염전 나왔잖아. 그죠? 여기 공은 여기 들어가죠. 아파트 부지라든지 염전 여기 들어갑니다. 분리 기급은 분리. 다음 리얼 자동차 운전학원의 땅 나왔네. 그죠? 요거는 뭐라 그랬죠? 운전학원의 땅, 자동차 운전학원, 여기 들어가잖아. 영업용 토지, 그죠? 여기 운전학원의 땅, 차고지 같은 거, 별도. 그럼 같은 것끼리 묶인 거 찾으라 그랬으니까. 보니까 분리 같네. 요거 같잖아. 그럼 결국은 기억, 디귿 찾아보세요. 기억, 디귿. 아니면 뭐 니언 니얼 요래 같잖아. 그죠? 분리 같잖아. 기억 디귿 요거 같네. 니언 니얼 같다. 기억 디귿 하면 없죠. 없으니까 이거는 그거 안 나와 있잖아. 그죠? 그 답은 이거다. 니언과 리얼이니까 3번이 답. 알겠죠? 다음 63번은 요 납세 의무자 문제다. 그죠? 1번 보세요. 틀린 거 찾아봐. 1번 공유재산 나왔네. 공유재산 두 사람 이상이 공동 소유하고 있는 거 뭐죠? 누구? 지분권자. 맞죠? 그죠? 지분권자 맞네. 2번 소유권의 기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확인할 수 없다. 누구죠? 사용자.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기관과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았다. 누구? 매수계약자. 4번은 종중재산 나왔네. 그죠? 종중재산 누구? 공부상 소유자. 5번 상속에 개시된 재산 나왔다. 상속 나왔다. 누구? 주된 상속자. 그런데 뒷말에 보니까
공동상속인이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 따라 분배할 납부할 의무자 틀렸다 그죠? 5번 상속에 나오면 주된 상속자 요것만 딱 체크하고 있으면 되잖아 거기에 문이 다 나와 있잖아 그죠? 원칙은 사실상 소유자 신고 안 했다 공부상 소유자 소유권 알 수 없다 사용자 지분권자 두 사람 이상 고유하고 있다 그죠? 공유재산은 지분권자 상속재산은 주된 상속자 신탁재산은 수탁자 이런 거. 종중재산은 공부상 소유자 채비지는 사업시행자 국가연금무상은 매수계약자 그렇죠? 5번 틀렸습니다 64번 다음 납세의무자가 아닌 것 기억 5월 31일에 매매 잔금을 수령하고 등기를 넘겨줬다 그랬습니다. 자, 이때 보세요. 갑과 을이 갑이 을한테 팔았다. 5월 31일 날 갑이 을한테 팔았다. 그럼 소유자 누구죠? 이날 팔았습니다. 우리 법은 언제 소유자? 6월 1일 현재 소유자잖아. 그죠? 그럼 이날 매매 이루어졌다. 이날 현재 누구 거죠? 을이잖아. 이 사람은 매도자, 이 사람 누구? 매수자. 근데 누구 돼 있죠? 그게 기억 보세요. 매도인 돼 있네. 틀렸네. 답은 누구죠? 매수인 해야지. 매수인. 을이 납세 의무자니까. 갑이 아니잖아. 그죠? 이 사람 매수인. 그렇죠? 기억은 틀렸네. 그러면 기억 틀렸다. 그죠? 그러면 1번, 3번, 4번이 답이다. 2번, 5번은 탈락. 두 번째. 공유물의 분할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유 토지의 지분권자 그랬죠. 공동 소유하고 있는 거는 지분권자 맞잖아. 니언 맞네. 그죠? 맞습니까? 예? 맞죠? 그죠? 지금 문제가 아닌 것 찾으라 그랬네. 그죠? 틀린 거 찾아봐라. 문제가 묻는 말이 그죠? 납세무자인 사람과 아닌 사람 찾아봐라 그랬으니까 기억은 아니잖아 그죠? 매수인이 틀렸다 기억은 아니다 그죠? 니언도 공유 토지는 누구라 그랬죠? 지분권자 맞잖아 맞죠? 답이 나왔잖아 그죠? 답이 나왔네 기억은 맞고 기억은 틀린 X 아니죠? 답이 나왔다 그죠? 세 번째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된 신탁재산은 누구라 그랬죠? 수탁자. 틀렸네. 이것도 틀렸다. 리얼 보니까 채비지 나왔습니다. 말은 길어도 우리가 딱 핵심은 채비지. 채비지는 누구다? 사업 시행자. 리얼도 아니네. 그럼 지금 아닌 사람 찾아라 그랬으니까 이거 답이다. 그죠? 기업, 리얼. 정답 4번. 4번이 답이 된다. 다음 65번 문제. 65번 이거 시가 표준을 찾아버리겠네. 그죠? 요거 과표. 이거 다시 요거다. 요거. 알았죠? 과표는 시가 표준에 의하여 공정시장 가입 비율이다. 주택은 몇 프로? 60%. 토지 건물은 몇 프로? 70%. 플러스 마이너스 20% 할 수 있다. 그죠? 자, 1번. 옳은 거. 단독주택의 과세 표준은 토지 건물을 초월한 개별주택가격으로 한다. 개별주택가격에다가 공정시장 가입비율을 곱한다. 그죠? 우리 재산세는 요거 보세요. 요 말이 들어가야 돼. 요거. 요게 과표다. 그죠? 요게 개별주택가격이라는 시가표준에다가 요걸 공정시장가에 뽑한다. 요걸 해야 되는데 여기 빠졌잖아. 그죠? 틀렸다. 1번. 다음 2번. 건축물의 재산세 과세 표준은 시군구에서 결정한 가액이 시가 표준액입니다. 요거 빠졌잖아. 틀렸다. 그죠? 토지의 재산세 과표는 공시지가로 한다. 요거 빠졌잖아. 또 틀렸다. 공동주택은 시가 표준액의 60%라는 요거 곱한 거 맞니? 정답 4번. 5번 건물의 경우에 법인입니다. 법인 정보 없다 그죠? 개인이든 법인이든 뭐든 뭐라 한다. 시가 표준액
재산세 갚은 요거다 요거 요거 알았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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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가 표준액 곱하기 공정 시장 가액 비율 요거 가지고 문제 만들었단 거죠. 고래 나왔네. 이거 맞는 게 4번밖에 없잖아. 그죠? 다음 이번에 66번 한번 보세요. 틀린 거 찾아봐라. 1번 재산세는 주택이다. 그 주택은 우리 시험 이거잖아. 그죠? 0.1에서 0.4% 요거 네 단계로 되어 있죠. 그죠? 4단계 초과 누진세율이다. 맞네. 2번 중과세입니다. 그죠? 재산세 중과세 보세요. 사치성 재산 별골 오선주 여기 중과세 되는데 별장은 4% 골프장도 4% 고급 오락장도 4% 고급 선박만 5% 고급 주택은 중과세 안 한다. 0.1에서 0.4 요게 재산세 중과세 규정입니다. 따라서 별장, 골프장, 고급 오락장은 4%, 고급 선박만 5%. 알겠죠? 고급 주택 중과세 안 한다. 알았죠? 지금 거기 보니까 지금 별장 몇 프로 해놨죠? 5% 해놨네. 틀렸잖아. 응? 요거. 1000분의 55% 아니고 몇 프로다? 4%. 틀렸다. 그죠? 다음. 토지는 3단계로 되어 있다. 4번 탄력세율 50% 주택을 두 사람이 공동 소유하고 있다. 그 소유자 서로 다르다. 각각 나누어서 세금 계산한다. 그죠? 뭐 합산하여 안분한다 그랬죠. 그죠? 요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 다르다 하더라도 요 전체 주택 가격에다가 요 세율을 적용한 이 세금에다가 요 세금을 갑과 을로 나누어 준다. 그죠? 안분한다. 다음 67번 과세를 예상해서 틀린 거. 1번 납세의무자가 관할 구역에 소유하고 있는 종합합산 대상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으로 하여 종합합산 대상의 세율을 정한다. 맞죠? 그죠? 토지를 모두 합한다. 납세의무자가 별도 합산 당연히 합하죠. 그죠? 합한세율 별도 합산을 한다. 그죠? 요거 합한다 이 말이죠. 그죠? 요거 종합합산 요거 합하고 별도는 요거끼리 합하고 요거는 분리란 거는 따로따로 말도 따로따로 예, 분리과세 분리. 여기에 속하는 거는 여기를 모두 합산한다 이겁니다. 알겠죠? 상가 이런 공장 있으면 합산해서 요래 세율 제공하고 그죠? 요거 있으면 다 합산해 가지고 요 세금 제공합니다. 이렇게. 요거는 따로따로 분리과세. 그 말이고 1번, 2번, 3번이다. 그죠? 1번은 분리하는 1번은 종합이네. 그죠? 2번은 별도, 3번은 분리란 말이고 4번 한번 보세요. 납세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있는 2개 이상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그 주택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으로 한다. 자, 이거 보세요. 내가 만약에 세종시에 집을 요래 가지고 있다. 그죠? 요게 만약에 2억짜리다. 요게 3억짜리다. 5억짜리다. 이 재산세 계산할 때 이거 모두 합하면 얼마죠? 10억이잖아. 요래 계산할까요? 따로따로 계산할까요? 주택은? 네? 우리 집 가지고 있잖아, 집. 주택을 가지고 재산세 계산하잖아, 그죠? 주택을, 요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계산하는 이 사람이 집 셋째가 있잖아. 그러면 요 집에 대해서 요래 따로따로 요래 계산할까요? 요 금액을 모두 더해가지고 요래 계산할까요? 즉, 합산하느냐, 따로따로 하느냐, 어느 거 맞지? 그죠? 따로따로 하는 거죠, 그죠? 주택별로 따로따로 하는 거죠. 알겠죠? 따로따로. 그게 나와 있잖아. 뭐 따로따로 한다 그랬는데 4번 읽어보세요. 가액을 뭐 한다 그랬죠? 합한다 그랬죠? 그거 틀렸다. 주택은 주택별로 합니다. 알겠죠? 예. 주택은 주택별로 따로따로. 알았죠? 주택은 따로따로 한다.
그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라 하더라도 토지 건물의 가액을 합해서 한다. 이거는 요거 건물과 토지가 다를 때 요건 합해서 계산한다. 그죠? 해서 요 세금을 나누어 준다. 자, 하나 더 68번. 68번. 세율이 가장 낮은 거. 그 68번 이거. 세율이 제일 낮은 거는 거죠? 제일 낮은 거. 응? 이거 보세요. 이게 제일 낮잖아. 그죠? 요거. 여기 제일 낮지. 농지. 농지 목적이냐, 몇 번? 그래 볼 필요 없다. 목장이 딱 보이잖아. 3번. 그죠? 자, 이거 이만이 그죠? 1번. 종합합산 여기 있잖아. 0.2에서 0.5. 2번 별도합산 여기 있죠. 0.2에서 0.3. 분류가서 여기 있잖아. 0.07 여기 돼가지고 제일 낮잖아. 주택은 여기 아예 안 들어간다. 주택은 이거잖아. 0.1에서 0.4. 분류가서 공정은 요거 0.2. 그죠? 제일 낮은 건 요거 0.07이다. 그래서 답은 3번이다. 알았죠? 그죠? 네. 장치에 닫게요.